할게요. If a telephone rings in a neighboring room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만약에 전화가 울린다면 어디에서? neighboring room 이렇게 말하면 neighboring 무슨 말이에요? 인접한 근접한 인접한 방에서 울리게 되면 we get up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if the telephone rings on another floor 다른 층에서 울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shout 소리칩니다. 뭐 하려고 to ask if someone else we never answ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nsw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다음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 다음에 if가 나왔어요. if 해석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석? 만약인가? 이 if랑 이 if랑 같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 성격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예요? whether. 네, whether. 자,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절이기 때문에 if 가능하고 whether도 가능할 것이다. 자, 누군가가 그 전화 받을지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근접한 방에서는 우리가 전화를 받지만 다른 층에서 일어나면 그 전화를 받으러 일어날 게 아니라 소리를 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지. 자, going up and downstairs and steps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린 것 같죠? 자, going up and downstairs and step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오르 going up and down 이렇게 덩어리 묶어보세요. going up and down and steps. 자, 그래서 층계를 위아래로 층계를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해서 고잉 자체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requires로 받아줄 거야. 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줄 것이고 자, more must power and walking rhythm has to be changed and to be climbing rhyth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움직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더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워킹 리듬 걷는 리듬은 뭐가 돼야 된다? 이제 오르는 리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 목적어 2번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엔드니까 세 문장이 시작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걷는 리듬은 자, 변화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오르는 리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같은 전화 받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한 번은 그냥 한 번은 걷기 리듬에서 이제 오르기로 바뀌는 두 가지 상황을 사람들이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인접한 방에서는 걷는 리듬으로 가서 받을 것이고 층계로 가면 오르는 리듬으로 가서 사람들은 소리쳐서 누가 받을 건지 얘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제를 깔아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시면은 자, these factors라고 하면서 4번 이쪽에 이렇게 딱 끊어볼게. 4번 끊어보자. 자, 앞에다가 어떠한 현상 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전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factors 이 요인들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인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설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흐름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된다 혹은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풀어냈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할 말이 시작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쌤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등부를 4개를 하고 있어서. 다만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곳에서는 이제 내신 패턴에서 반드시 문장 삽입 패턴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 패턴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자, 명백하게 these factors라고 하는 old information 앞에서 무슨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 변형 가능성 있고, 근데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변형했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 변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들 보면은 이런 건 문장 삽입될 수 있구나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쌤이 단 한 번도 예측이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요소들은 make that more difficult 이렇게 말해도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it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감옥적어이기 때문. 감옥적어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을? 직목적어 하는 것을. To go up and down. 자, 층계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뭐 하는 것보다? Then move on the same plane. 같은 층을 움직이는 것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go up and down. 여기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지? Climbing이라고 했습니다. Climbing. 그 다음에 여기 move on same place 뭐 해서 그냥 walking이라고 했어. 이거 아직도 우리 비교하고 있음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Dan이라는 친구. 자, 쌤이랑 어법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건가? 기억납니까? 병렬구조 리더는 등의 접수가 다섯 개 얘기해 보세요. 보여? 자, 우리 이제 고등부라고 하면은 등의 접수가 진짜 많거든. 근데 여러분은 다섯 개만 알고 있으면 and, or, but, as, then입니다. 나머지는 시험 안 나와요. 알았지? and, or, but, as, then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이 말해주고 있는 and, or, but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비교 구분에 사용하는 as, then입니다. 오케이? 이 다섯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아무리 그게 등위 접속사라고 해봤자 시험으로 구현할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직목적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투부정사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목이라고 써놓고 자, 직목적어를 쓰는 이유, 어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 쓰지는 않겠지만 쓰는 이유는 뭐냐, 자, 목적어가 길어서 라는 말은 사실 좀 틀렸고요.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이런 구나 절을 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감옥적어, 직목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make 다음에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목적어 받고 싶어서 뒤로 뺐다라는 사실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투부정사 병렬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여기 만약에 무빙으로 가끔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고, 댄을 전치사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무빙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명백하게 병렬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출제자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혹은 대안으로 자, 투부정사 또 나왔네. 직목적어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층을 옮기고 혹은 transported mechanically up and dow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은 대안으로 뭐 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오르록 내리는 것보다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추가된 요 문장 있잖아요. 이 친구 여기 이렇게 괄호만 한번 쳐볼까요? 요 추가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고 넘어가서 시험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항 주의해 주시고, 세부사항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일치 대비하자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일치 선택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승규, 일치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겠어? 걷는 것이, 자, 다시 봐봐.
자, 그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는 것과 기계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같은 층 움직이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택지 이렇게 나와요. 기계로 오르면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당연히 기계로 오르면 편하겠지 하고 골라서 틀리고 와서 쌤 앞에서 눈물 바람할 거예요. 나 어쩌라고.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메트로 스테이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왜 메트로 스테이션 왜 말했어? 왜 말했을까? 예시. 예시.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예시다, 예시. 그럼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다? 만약에 이것이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예시 앞 문장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빈이 알겠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라디오처럼 듣는 건가? 쌤이랑 눈이 안 마주치는데요. 라디오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예? 라디오처럼 쌤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쌤이 볼 때마다 딴 데를 보고 있는데? 너도? 항상 정면을 봤습니다. 정면을 봤어요? 정면이 눈 감으면 정면인가? 근데 일단 그건 좀 그랬어요. 쌤 바쁠 때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t metro stations, in airport and department stores까지 착 묶어주시면 사람들은 standing in line, 줄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To take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서 있습니다. 자, while staircase is next to them are almost empt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뭐 하는 반면에 여기 반면에 자, staircases가 뭐예요? Staircases 계단, 층계 계단, 그들 옆에 있는 계단은 이렇게 문서해 주시면 됩니다. 수위 좀 봐주시면서 그들 옆에 있는 계단은 비어 있습니다. 거의 비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쇼핑몰, 쇼핑몰 과학, 그 다음에 Department store, 뭐 백화점 같은 거 built in several stories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거 스토리 어떤 뜻으로 암기하셨죠? 뭐? 층 몇 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였습니까? 복수였죠. Rely on escalator 혹은 escalator가 엘리베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뭐 해주려고? 층과 층으로 옮겨주려고. If the transportation breaks down, 만약에 운송수단이 고장이 나면 people go home,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글의 주제로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제로서 판단해야 됐을 것은 뭘까? 사람들이 왜 계단 오르기를 피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간단하게. 자, 그럼 다시 사람들은 평면 이동을 일단 1차적으로 원했고 평면 이동을 1차적으로 원했고 그마저도 층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계를 통한 움직임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네 질문씩을 가라 라는 쌤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쌤은 뜯고 나가야 돼요. 자, time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y influences of women's opportunity for leis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장에서 본동사 찾아보십시오. 네, influences. 눈 감으면 정면인가? 김초왕 혼자 디보티드 뭐예요? 수식어. 무슨 수식어 이름이 뭔데? 형용사. 무슨 형용사? 여기 특강단 이쪽 줄에 있네. 홍혜지 얘기해보세요. 저 뭔데요? 뭐야 이 종교? AM. 아, 뭔 AM이냐고요. 아이고. 아휴.
땅을 파면 특강비가 나옵니다. 이거 동사 같이 생겼잖아. 그럼 뭔데? 분사잖아요, 분사. 오케이. 분사는 해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해. 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예지가 말했던 것처럼 목적어, 유무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족 책임에 헌신, 받쳐지는 시간, 가족 책임에 받쳐지는 시간은 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opportunity,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leisure, 여가라는 말이지. 자, 여가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첫 문장 규칙은 언제든지, 내신이라 할지라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첫 문장, 보통 첫 문장 혹은 처음 두 문장에 소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 학교에서 영문 선택지로 시험 냈을 때 소재 반드시 선택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의고사 푸는 거랑 똑같이 앞부분 대입 파악할 때 무조건 소재 언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학교 요즘 일산 학교 그리고 주협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고1 때부터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거든요. 뭐냐면은 고3 수능 때야 나오는 패턴이야. 정답 하나, 정답 두 개, 정답 세 개 놓고 제일 정답 고르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판가름 나는 것, 고1 때는 대체로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듣고 있습니까? 참 잘 적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여성의 여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뒷문장 읽어가면서 파악한 다음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백준서 알겠습니까? 네, 다음 보시면은 Care for children and other relatives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이거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과 나이든 친척들을 보살피는 것은 family responsibilities, 가족 책무입니다. 가족 책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 책무. 가족 책무입니다. That are mostly performed by women.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게 어떤 가족에 대한 책무와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바로 for example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성의 책무에 대해서 일단 언급하고 있음을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The birth of woman's first child, 그 여자의 첫 아이의 탄생은 has a dramatic influence,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여가에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가족에 관한 여성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가 시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음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4번부터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여성들은 뭐 할 거야? 그들의 레저 시간을 오르거나이즈 할 거래. 오르거나이즈가 뭔 말이죠? 오르거나이즈. 조직해요? 조금 더 이 문맥에 맞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르거나이즈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계획한다라고 의역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할 거야. 그들의 가족 책무와 가족 업무와 그 다음 의무에 따라 그 계획들을 정리를 할 건데, while men are much less likel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비교 대상이고 less 여기 밑에 적어 볼게요. 여기 덜 뭐 할 것 같다. allow family to interact interfere with their leis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읽어봐야 될 것은 남성은 덜 허용할 것 같다. 뭐 하는 것? 가족들이 삐리삐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인터랙트입니까? 인터피어입니까? 인터피어였지. 그럼 여기서 요 대어도 한번 표시해보자. 대어. 대어 같은 경우에는 지칭 주의해주시고. 맨입니다. 네. 계속 여성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맨을 얘기하고 있음을 판단해주시면 되겠다. 남성은 다른 가족이 자신의 여가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여성들은 가족들에 맞춰서 그들의 여가 시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여성의 그 여가 경험은 뭐 할 것이다. constraint 뭔 말이? 그래 축소될 것이다,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have documented 대디아 다큐멘트를 했대요. 뭐를 문서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 빈칸 나와 있어? 쌤 이걸로 골랐냐? 자 이거 하고 쌤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문서화를 했는데 뭐라고 문서화를 했냐면 자 여기 대 써놓고 대. 자 we put much time and effort into guaranteeing 삐리삐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guaranteeing 다음에 that 여기 넣어보자. 자, 여성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guaranteeing 하는 것에 넣을 것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guaranteeing 할 것 넣어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절 가져오신 다음에 가족 여가 활동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대요. For their family at the cost of their own leisure, desire, interes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칭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누구입니까? 이 there 누구예요? 응? 네, 위민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 자리에 대이 넣어가지고 지칭이 다른 거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예상해 가시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족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래요. 자 at the cost of라고 하는데 이거 이중범 무슨 말이에요? 쌤이랑 읽었는데 보고만 1점 양해서. 더 코스터 장인서 배웠던 책임이 있다. 책임이요? 의무 책임? 더 좀 가슴 아픈 말인데 봐봐 여성들 그들 자신의 여가 욕구와 흥미를 비용으로 써서 희생해서 대가로 이런 말 오케이? 희생해서 대가로 자, 그러므로 이 가족 레저 여가 활동을 may appear to 자,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일 거냐면은 to be leisure 여가처럼 보이지만 maybe experience 경험될 겁니다 뭐 여성의 무엇한 것으로 무보수 업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키려는 숙제가 있는데 들은 게 이제 은지랑 도왕이밖에 없거든요. 아 그때 얘기 안 했구나. 그러면 숙제는 아니고 쌤이 그냥 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 수능 감잡기 해야 되는데 다 지문 암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쌤이 수업 이것만 했나요 이승규? 왜 필기 안 했죠? 주말에 얼마나 오신 거야? 10분을 오신가? 너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 다시 봐가지고 다 채워보세요.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쌤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구조화인데요. 구조화 정리. 일부 친구들은 도식화 작업으로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해본 사람?
좋아도 시카 해본 사람. 나머지는 안 해봤어요. 자, 내신 연습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가져가는 건데, 매번 앞으로 보는 모든 지문을 이렇게 연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데일리 할 때도 좀 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도입부로 시작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 답지가 말해주는 혹은 해석지가 말해주는 문장 그대로 기억했다가는 잘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가서 시험 본단 말이야. 그럼 맞출 수 있는 거 문법밖에 없어요. 문법 해봤자 3, 4개밖에 안 나와. 그럼 독해 위주로 다 나오는데 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첫 시험인데. 자, 가족에 대한 책임은 첫 얘기부터 지금 여성의 여가 생활이라고 얘기했지만 쌤은 그냥 따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가족에 대한 책임은 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예시 여성의 첫 출산이 있는 경우 영향이 많은 영향을 미침. 반면에 남성은 그렇지 않기로 결론 얘기하면서 쌤은 여기다 주제 잡아보겠다 이 말이야. 결론 말해서 주제 말하겠다 라는 거지. 여성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가족에 대한 책무로 잃게 되는 여가 시간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보수 업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학교에서 밑줄 이렇게 딱 그었어요. May be experienced as unpaid work by women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니? 이거 답변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이 지금 변형 문제 예측 3개 했습니다. 3개. 근데 꼭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패턴들이 주로 나올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좀 훈련을 해가지고 스스로 나중에 정리할 때 아 이거 나오겠구나라고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금요일 결석에 대한 공지를 할 건데 금요일 결석자들 오늘에야 2강 받으셨잖아요. 그치? 오늘에야 2강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뿌려 드릴 거거든요. 각 개인에게 영상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내서 우리가 금요일날 올 거니까 금요일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럼 금요일 전에 해오세요 하면 영상 보고 숙제하느라 앞에 다음 숙제 못했어. 2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은 수요일까지 답변 받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 시청하고 필기하신 거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요일에 연락 없는 사람은 금요일 날 남아서 수요일 몇 시까지? 수요일 12시까지. 수요일 자정까지. 자정 넘으면 안 돼. 다른 학원 입고 없고 다 필요 없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케이. 뭐? 수요일까지 될 것 같은데 기한 좀만 더 쉬면 사유는요? 저 수요일에 어머니 생신이라 불로 나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가불기를 쓰다니. 그럼 넌 목요일까지 해오세요. 목요일은 또 수학 가운데 아니야? 아니, 그건 어떻게 시간 내가 벌고 있어. 네, 목요일까지 해오세요.
아, 그 저거 말고 딴 거 없죠? 장에서 지금 생각해내고 있지. 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 쌤톡에 그 생일 안 뜨면 어떡해? 어머니 생신. 생일인 친구 이렇게 해서 쌤 쌤들 뜨거든. 학부모님들 것도 다 뜨거든. 저희 어머니랑 가끔 친추가 돼 있어요. 오. 이걸요. 오케이. 안 뜨면 열두 시가 있으면 집 잡는다. 아, 저희 어머니 지금 녹음본 드릴게요. 아, 뭘? 엄마한테 줬나요? 아, 녹음본을 준다고? 엄마 내일 모레 생신이지 어머. 아, 예 예. 생신이시죠. 자, 갖고 갈 거는 아닌데 우리 이거 이거 진도 맞나요? 아, 이거 아니죠. 이거는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 자, 다음 책 일단 꺼내만 놓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매번 강별로 숙제 나오는데 어 쌤이 자꾸 이렇게 너네가 뭐 물어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간단하게 쌤 좀 이 주역부를 소개를 하면 쌤이 이제 원래 이제 주역부 담당하시는 쌤이 있고 또 우리 주역부가 너무 커요 학원에서 대중부 다음이냐 그래서 그 저기 효준 쌤 혼자서 카노 쌤 혹시 아시는 분 어 혼자서 이제 주역부를 다 할 수 없어 쌤이 한 반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쌤만 혼자서 쌤의 의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곤란한 일들은 쌤 바로 달려갔다 와서 상의하고 와야 되거든 그래서 답변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팀으로 운영되는 첫 반이거든요 2학년보다도 2학년 이런 경우 없거든요 첫 반인데 어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뭐 컨텐츠라는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꾸 도항이 이름이 도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당 학생이 아니니까 이름이 틀리는 겁니다. 자, 쌤이 잘 얘기해 놓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쌤이 아까 너무 바빠서 화 여기까지 나 있다가 좀 내려가서 수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쌤이 진짜 화 잘 안 내는데 일할 때, 게임할 때, 운전할 때, 뭐 집중하고 있을 때 너무 성깔이 더러운데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시킬 거 있으면 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도항이 같은 경우에도 이때 딱 물어봤더니 어 지금 뽑아줄게 하겠지 아까 선생님 힘든데 이러잖아요 어. 그런 거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을 그러면 대회로 보이 이젠 대회로 보이네요.